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우중 캠핑을 하러 왔어요. 일단 지금 잠깐은 비가 그치긴 했는데 조만간 또 바로 비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텐트는 급하게 우선 먼저 쳐뒀고, 여기 이제 팩이랑 얼른 박아주고 내부 세팅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텐트에서 자려고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도 챙겨왔고, 여기에 맞는 러그도 챙겨왔거든요. 얼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운드 시트가 이렇게 움푹 파인 형태여서 우중 캠핑에 쓰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써보네요. 오는 길에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도착하니까 또 비가 그쳤어요. 이 텐트는 비 올 때는 레인플라이를 꼭 써줘야 된대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살짝 있어요,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총 네 군데에다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우레탄 창이어가지고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시원한데요? 선풍기를 가져왔는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 이거의 냄새를 맡은 건가? 지금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냐면 호능이 귀가 부풀었어, 바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입구 쪽에다가는 타프를 하나 쳐주려고 해요. 타프 쳐서 이 앞에서 하룻대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여기 모서리는 이쪽에 끝에 팩에다가 연결을 해줬어요. 잘 쳤죠?
좀 만족스럽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메쉬로 돼 있거든요. 원래 우레탄 창이 있어서 우레탄 창을 달까 하다가 혹시 이따 그냥 비가 새면은 그때 달아주려고 했는데 아직 비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비가 텐트 안으로 막 들이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킹 블랙 타이거 새우를 가져왔어요. 포장지에 쌓여있는데도 얘가 제 팔뚝만한 것 같아요. 길이가 엄청 길어요. 이거를 좀 양념이랑 같이 해가지고 오븐에다가 구워 먹어볼게요. 오, 너무 커. 와. 일단 이게 꼬리랑 내장이랑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저기 개수대 가가지고 손질을 먼저 좀 해올게요. 여러분, 여기 등 부분에 있는 내장 제거했고 이쪽에 있는 그 뾰족한 날카로운 거 있거든요? 독침같이 생긴 거? 그것도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얘를 속이 살짝 덜 녹았긴 한데 이렇게 펼쳐주고 요거는 지금 다진 마늘이랑 버터를 조금 섞어줬어요. 마늘 한 다섯 조각에 이렇게 큐브로 된 버터 두 조각 넣어줬어요. 오늘 분홍이 저녁은 돼지 앞다리살 삶아줄 거예요. 에이,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 비 올 땐 또 막걸리 아니겠어요? 오늘은 막걸리를 가져왔고, 됐나보다.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대박이죠. 와. 얼음 동동주에다가 딱 요 블랙 타이거 새우.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아, 맛있겠다. 껍질을 좀 분리를 하고. 와, 이거 봐. 진짜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 냄새는 엄청 향긋하거든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대박이죠? 어디야, 나 빠지는 데가 없어. 뒤에까지 이렇게 잘 익었어요. 짠. 꼬리 부분. 맛있다. 얘가 랍스터랑 새우의 중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랍스터는 사실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게살이랑 큰 새우살?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보자. 오! 여러분, 분홍이 밥 내려놓고 이쪽에다가 카메라 세팅하는 사이에 분홍이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짜라란! 정말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아주 그냥 싹 깨끗하게 비워버리네요. 너무 맛있었나봐. 그렇게 맛있었어? 분홍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예뻐. 우리 분홍이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만의 식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짠! 아니 오늘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시원해서 캠핑하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답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분홍이 짠! 아니 분홍이를 잘 못 쳐다보겠어요. 봐봐, 지금도 막 계속 나만 이렇게 뚫어서 쳐다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제가 맛있는 거를 좀 주고 이렇게 해도 자기 거 다 먹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쳐다보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아, 안 돼. 저기 너 거 빵 있잖아. 고기 있잖아, 고기. 분홍아. 이게 너 거 빵 있잖아. 이게 사람 먹는 빵이 아니고 강아지 간식인데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이렇게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어제는 잘 먹었잖아. 어쩜 좋아, 진짜. 여러분, 강아지가 고기 맛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기 맛을 보면 강아지 전용으로 나오는 그런 간식이나 그 사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댓글에 보면은 혼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막 한 번씩 고기도 삶아주고 특식을 주는데 이러면은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너무 예쁘고 저도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싶고 고기를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매일매일 고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료에 모든 강아지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사료를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고기를 주고 나면은 사료를 잘 안 먹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여기 위에 올린 이 모짜렐라 치즈가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원래는 마늘, 버터, 마요네즈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요네즈가 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요네즈를 빼고 그냥 마늘이랑 버터만 했는데 마요네즈까지 같이 버무려서 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이라고 벌레가 다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는 보시면 벌레 별로 없이 너무 깨끗해요. 물론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와서 좀 덜하긴 한데 여름이라고 다 벌레가 많은 건 아니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지난주에 그 충격이 너무 컸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딜 가나 벌레가 많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렸습니다.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타프 밑에 있는데도 비가 들이쳐요. 여러분, 이제 비가 좀 대차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메쉬가 이렇게 젖어들고 안쪽으로도 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요 매트도 계속 같은 자리에 뒀었는데 끝에가 살짝 젖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벽을 조금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여기가 갑자기 엄청 펄럭거리길래 봤는데 제가 걸어놓은 스트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는데 여기에 원래 30cm 팩을 박아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이게 뽑혀서 어디로 갔나 봐.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거 가져온 거거든요. 아니, 이걸 박아놨는데 어떻게 빠진 건지 진짜.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타프 팩이 또 한 번 뽑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프만 좀 걷어둘게요. 지금 최고 풍속이 20m/s가 넘어가가지고 얼른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타프는 걷어놨고 텐트도 지금 바람이 엄청난데 여기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아직 텐트는 막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무사하긴 해요. 팩을 좀 더 단단하게 박아야겠어. 아, 이건 진작에 뽑혔네. 오뎅 다 불었겠어요, 진짜. 아까 낮에 시원한 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새벽 3시쯤에가 제일 심하대요. 최고 풍속이 26m/s인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그나마 좀 안심되는 거는 이 텐트가 다행히 휘청거리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안심된다?
진짜 좋아. 건강 관리 잘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좀 당당하게 지내려. 그런데 거기에 통화까지 안 되니까 이상하다. 다른 거 생활 받는 거야. 내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 남자한테 생각 크게 안 했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일단 좀 있어보고 만약에 여기서 자면 좀 위험하겠다 싶으면 분홍이 데리고 차 안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을 당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으시면서 사장님 나와서 꼭 보여주세요. 다 와서 이상한 냄새를 챙겨보자. 평소에 또 짠! 직원들이 범인 학교때는 거 수술 중에도 누가 있자마자 사회적인 것이고 훈련 과제 같은 거? 여러분 역시 어묵은 고래사 어묵이 제일 맛있어요. 걱정이신 절차들도 수상이 대가로 교화와 대선의 가능성이 하늘을 반복한지 바다 출혈로 사망한지 1만원에 2만원 후보가 아니 나한테 무서워. 나한테 일을 하고 있어. 전국 군방으로 상대로 수배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분홍이 또 간식 먹고 싶대요. 이렇게 간식 다 줘가지고 마지막 부스럭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내일 주려고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 얼마 없는 그냥 부스럭이니까 줄까봐요. 분홍아, 분홍이 이거 먹을 거야? 또 언니 뽀뽀. 언니 뽀뽀. 뽀뽀. 안 가시죠? 네, 물어봤죠. 여기는 안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안 하셔. 나 그 이야기 하고 잘 들어. 우와, 너 딱 걸렸어 지금. 몰래 훔쳐먹으려다가 지금 딱 걸렸어요. 여러분 저 요 근래 들어가지고 제일 잘 잤어요. 진짜 뭐 새벽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도 모르게 너무 깊게 잠들어가지고 아마 막걸리를 두 병 마셔서 그런가. 오늘 아침은 이렇게 김치찌개로 해장하려고요. 이게 묵은지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냥 뭐 안 넣어도 맛있어요.
맛있겠다. 너무 시원하다. 진짜 여름 같지가 않아요,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 깔끔하게 정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짜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시원해서 좋았던 캠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